안녕하세요, 복피디입니다. 오늘은 프리뷰에서 자막 넣는 법을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하고요. 바로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리뷰 CC는 자막을 만드는 게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 보시면 요거 T자를 해서 요 모니터에다 바로 자막 넣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새로 만들기 들어간 다음에 레거시 제목에서 이렇게 해서 창을 따로 띄워가지고, 이거 프리미어 CS6 느낌이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뭐두 가지 방법 다 알려드리긴 할 텐데, 처음에는 직관적으로 할수 있는 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T자를 먼저 클릭하신 다음에, 모니터에다 클릭하시고요. 그냥 글씨를 쓰시면 돼요. 살인의 추억. 네. 추억? 됐죠. 잘안 보입니다. 흰색이어서. 어떻게 바꾸느냐? 예, 효과 컨트롤로 들어가면 요 글씨에 대해서 예, 효과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예, 보이시죠? 선의 추억. 뭐 아웃라인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선을 외곽 선이죠. 요거는 색깔을 바꿔서 빨간색으로 해서 선을 늘리면 예, 바뀌는 거 보일 수 있죠. 어두우면은 그림자입니다. 요 어두우면은 좀 옵션까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보이시죠? 네, 요렇게 진행이 가능하고요. 근데 제가 좀 써본 결과, 요거는 직관적으로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기준점을 약간 바꾸면, 네, 요렇게 해서 하면 제한 가지 팁인데, 요걸 누르면 가운데 정렬 됩니다. 확인해 보면, 예, 네, 약간 비슷하게 되긴 하죠. 하지만 이거 용으로 만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할수 있도록 만든 메뉴 같아요. 자막 넣기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화면에다 대고 직접 자막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요 효과 컨트롤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예, 이렇게 폰트까지 바꿀 수 있어요. 보이시죠? 뭐 가운데 정렬이라든가. 그럼 또이 기준점이 바뀝니다. 예, 제가 기준점을 아까 옮겨놔서. 그리고 뭐 자가야든가 이런 것도 바꿀 수가 있고요. 0으로 해놓고요. 네, 요 안에서 이 글씨를 컨트롤한다. 예,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요걸 클릭하고 요거는 제가 미리 작업한 클립입니다. 요것처럼 글씨를 만들고 싶다고 치면 글씨 한 다음에 살인의 추억.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설정값을 해놓으면 그대로 먹혀요. 이 때문에 일일이 바꿔줘야 되는 그 수고스러움이 있긴 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한 가지 보면서 정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뭐가 편한지는 각자 생각하시면 되겠죠. OST 뭐 이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요거는 선이 없죠. 선이 없고요. 실도 흰색이고 폰트도 약간 고딕체 비슷한 건데, 나는 고딕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글씨 크기는 여기서 예, 살짝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네, 위치를 뭐 이렇게만 해주시면 똑같이 거의 비슷하죠? 이건 저 포토샵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프리미어에 들어가는 자막기가 좋긴 한데, 그래도 저 아직까지는 제가 포토샵을 넣는 게좀 익숙하긴 해요. 이런 것들이나 뭐그 포토샵의 기능 완벽하게 탑재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예, 그럼 뭐 항상 본인이 선택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또 하나의 팁은 요거를 카피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 해제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 붙어요. 요거를 지정해 준 다음에 해주면 무슨, 뭔지 아시겠죠? 이게 일일이 쓰는 것도 있고 한데, 위치를 잡아주면, 다시 한번 지울게요. 요거를 위치를 잡는단 말이에요. 위치를 본인이, 요것도 이제 움직이는데, 이것보다는 저는 하는 게, 이거는 좀 애매할 수도 있으니, 위치를 잡아놓고, 요거를 카피해서 써요. 예. 근데 요거만 바꿔주시면 돼요. 예. T자 들어가서, 여기서, 수업, 뭐, OST, 소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서는, 뭐, 구입.
구입처라든가 뭐 이런 소개를 했다 멘트가 그럼 보이시다시피 글씨가 나오죠. 네 나오고요. 또 이 멘트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우리 만들었던 요거는 또 폰트로 다른 폰트로 아 요런 거는 여기 쓰자라고 하면 이렇게 다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멘트에는 이 폰트를 쓰고 이 자막 형식을 쓰고 이때는 이렇게 나오고 뭐. 그리고 요것도 위치를 바꿔서 요거는 마이클 잭슨 지금 LP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폰트 이 크기를 쓰고 싶다 그러면 그 잭슨 배드 이렇게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컷에서 이 컷이 나올 때 시작을 하고 이 컷이 끝날 때까지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자막이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직관적이기 때문에 화면에 대고 직접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되게 편해요. 요 방식은. 하지만 이것보다도 전통적인 방식을 또 원하시는 전통적인 예전 방식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프리미어를 쓰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 만들기 들어가서 레거시 제목으로 들어가면 이건 뭐 익숙할 겁니다. 요게 나와요. 이것도 뭐 똑같죠. 이거는 지금 제가 이 타임라인에 있던 장면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추억 요것도 뭐 똑같습니다. 근데 아까보다는 좀 더 메뉴가 많아 보이고 복잡하긴 한데 똑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근데 가운데 정렬이 있어요. 가운데 정렬을 해놓고선 위치를 외출하면 약간 요거는 가운데 정렬이 편하죠. 근데 자막 위치라는 게 애매한데 아닌 이상은 뭐 어디다 놔도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폰트라든가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한 가지 저한테 문의가 온 게 이 자막을 작업할 때 요거를 쓰면 이렇게 네모로 돼요. 그러니까 한글이 지원이 안 되는 폰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선택하시고서 안 된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폰트를 한번 골라보시면 됩니다. 이거 오류가 아니고요. 예, 네, 폰트 문제라는. 문제라기보다 폰트 선택에 관한 문제겠죠. 예. 네. 근데 어설프게 하면, 예, 네, 이렇게 돼요. 근데, 신기하네. 그렇기 때문에 폰트를 잘 확인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 뭐, 색깔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거의 단점이라고 하면 여기서 위치를 잡고 나서 끄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 여기 창이 생겨요. 가져오면은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선택이 안 돼요. 요거는 여기서 선택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거의 가장 큰 지금 차이점은 이 뭐, 이거 편집 창에서 선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거든요. 안 되잖아. 요거는 움직일 때는 효과 컨트롤에서 모션, 아, 동작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거를 움직여. 이건 이미지 레이어처럼 되기 때문에, 바로 쓰는 여기 이 자막 속성과 다릅니다. 때문에 이거는 효과로 들어간 다음에 동작에서 잡고 움직이셔야 돼요. 무슨 차이점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바로 잡고 움직일 수 있는 위치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잡히지가 않는다. 동작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우리가 어디 창에 들어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되게 좀 차이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말씀드리긴 뭐하고요. 예, 요렇게 됩니다. 요거에 대한 응용은 살짝 말씀을 드리면 좀 길죠. 길어도 뭐 괜찮잖아요. 예, 나쁘지 않잖아요. 예, 요즘 유행하는 폰트를 유행한다기보단 우리가 이제 웹에서 아니 웹이란다. 모바일에서 많이 보는 형식의 자막을 좀 알려드리면, 이게 투명됐다가 살짝, 예, 살짝 투명이었다가 글씨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바로 요걸로 한번 이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되면, 살인의 추억 소개. 요게 있단 말이죠. 네, 좋습니다.
응용까지 아 친절하죠. 이게 된단 말이에요. 요거를 이제 살짝 손을 봐야겠죠. 뭘할 것이냐 보시면 알아요. 요거 지우고요. 요거는 약간 흰색병에서 힘들 수 있지만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잘안 되네요. 왜 이런지 모르겠네. 붙으면 아 이상한 걸 넣었네. 이렇게 되고 요거는 고딕체가 좋더라고요. 아 근데 좀 요거는 잘그 표가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살짝 제가 뒤에다가 블랙을 깔았고요. 뭐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깔고 요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다음에 효과 컨트롤 보면은 그죠? 이리로 갈게요. 저도 잠깐 헤매네요. 요거는 좀 바꾸도록 할게요. 좀더 두꺼운 거 없나? 요 볼드 엑스트라 볼드로 한 다음에 여기서 보면 아 뭔지 아실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변형을 들어가면 불투명을 약간 줘요. 20으로 되고 요거를 카피를 합니다. 예. 네. 요거는 불투명을 없이 100을 줘요. 그러면 멘트에 따라서 뭔지 아시죠?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이 모바일 광고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프리미어 노가다예요, 노가다. 보시면 이렇게 되고 멘트가 있거든요. 요거는 위치를 살짝 내리고 있으면 요거를 이제 타임라인에 겹쳐주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쵸? 요거 쭉 가고 요것도 쭉간 상태에서 이게 뭐지? 우선 해볼게요. 아, 밑에 거구나. 요거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의 불투명을 100으로 주면,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멘트 하다가, 이렇게 쭉 처음에 살짝 흐리게 나오다가 멘트 치면서, 틱 바뀌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요건데, 요거 나오고, 요것도 불투명이 해주면, 예, 바뀌는 거. 요건 끝까지 가줘야 되죠. 팅, 팅. 예, 뭐,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 있다. 이, 간단한 이 자막기로. 예, 요거 하시면 되고. 이, 막 대사 요거 있어요. 지금 자막 넣으면 보통은 뭐 일반적으로는 요 대사 안에서 자막을 요 오디오를 보고 자막을 넣기도 하고요. 하나하나 들으면 자막을 넣을 수밖에 없긴 한데 어쨌건 그 프리미어 CC에는 네, CS6에는 없었던 요 자막 기능이죠. 타임라인에 대고 직접 네, 자막을 이렇게 칠수 있는 요 기능이 되게 좀 특이하다. CS6에서는 뭐 그렇게 아 CS6 아, 아니구나. 프리미어 CC에서는 이게 좀 특이하다. 요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가 또 동사 하나 더 올릴게요. 근데 한 번에 올리면 되게 길어져가지고, 요거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또 여기 창에 보면은, 또 이렇게 그거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프리미어에서. 그거 이용해서 자막 넣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목피디였습니다.